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화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많은 시민께 제로 저희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는 말씀의 기회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이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주님의 영광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복도 영광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록 감사하기로 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함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면의 삶의 주관자를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주의 발을 저를 받네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신앙과 정답된 예배생님 주 앞에 사랑 받은 지혜를 주옵시고 원력이 하시는 주님의 그 예배에 저희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지켜주셨다가 복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한 만물으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교도문 21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허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들 때문에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신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는 성도다 여호와를 영화하라. 그를 영위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죄를 지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임태되어 동료는 말하겠으나 하시고 본디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이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굽히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여 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삶 속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좋은 나무 국제학교의 기숙사 봉사가 안전하게 또 필요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학생들이 비전을 품고 캄보디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저희 부모 세대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직 선교의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자라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 비전을 펼치고 또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성숙해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혈액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모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멤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처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얀네와 얀 무네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평자와 믿음에 관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 얀부레, 모세 당시에 모세 지도자를 대적했던 인물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전승 가운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대적한 것만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의 맥락을 보게 되면 진리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모세를 대적했느냐? 진리를 대적하다 보니까 진리를 소화하는, 네, 진리를 전하는 모세까지도 대적하는 형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9장에 보게 되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책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사람을 또 미워해요. 네, 이것이 한 세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면 진리를 수호하는 또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함께 대적하게 된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 대적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 수호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지키도록, 네, 진리를 보수하도록.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수하는 자들, 뭘 지키는 자들, 바로 진리를 보수하는, 네, 진리 수호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란 도대체 뭘까요? 네, 진리 수호, 네, 진리를 지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뭘까? 이 3장 전체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 자, 15절 16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3장 자 15, 16을 보게 되면 네, 진리가 뭔지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5, 16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버렸다 성경을 알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리라. 네, 이 맥락 하에서 이 3장이라고 하는 이 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했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수호해라.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말씀. 네, 우리 이 말씀을 지키고, 네, 이것을 전하고 이 진리 수호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5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5절부터 4장 2절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를 수호하고 또 전파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자, 3장 15절 함께 다시 읽어요. 시작. 또 어리석다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등이 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뭐죠? 자,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의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이게 진리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근데 세상은 이 진리를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하죠?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라. 그래서 기독교가 욕 얻어먹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퍼붓죠. 그러나 진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네,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네, 시대 상황이나 또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진리 수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그 교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횡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도 뒤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해낼 수 있는 구원관이죠. 그렇죠.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 받아. 거기에 행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율법주의였고, 그리고 율법 중에 할례를 그토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를 교회에 보내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왜 이렇게 강하게 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하게 방어하며 진리를 소외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한 수호자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 왜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좀 타협 좀 하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좀 인정 좀 해라. 그랬을 때 타협해버리면요, 진리 수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2, 4, 구구단의 2, 4는 뭐예요? 2, 4, 8, 8이에요. 근데 이 종교 다원주의의 이 요구는 뭐냐면, 2, 4, 8만 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241이라고 또 하고 246이라고도 그걸 인정해달라. 그러면 온통 혼돈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만 답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답도 인정해달라. 그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어요. 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네, 이 진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또 이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을까?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수호하느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잘 받아라. 책망의 메시지, 교훈과 책망. 네, 교훈하고 책망도 하세요. 네, 교훈은 부드럽죠. 근데 책망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찔러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여라. 자, 만일 여러분 책망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진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 네, 책망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이건, 교훈이건, 책망이건 받아들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라. 이 기능을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사역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 3개월 정도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대적했다면 누구도 대적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도 대적했더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진리의 말씀 전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니까 누구도 대적했을까? 네, 사도 바울도 대적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려 2년간 가르쳤어요. 자, 무려 2년간 가르쳤던 이유가 뭘까요? 회당에서는 3개월 전하다가 끝냈어요. 그런데 두란노 소원에 쓰는 2년간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가르침,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시는 주의 말씀, 네, 우리에게 정말 아프게 하는 책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날처럼 그 말씀을 받는 말씀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수호자가 돼요. 네,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 강하게 거부해요. 나를 왜 책망하느냐고, 나 그런 죄 짓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배후에, 그리고 진리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진리에 대한 대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네, 그것이 교훈이건 책망이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7절로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17절 상반 그리고 후반에 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 둘로 가를 수 있다면, 자, 17절 상반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전 진리의 수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숙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또 자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모습. 이것을 이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성숙을 의미하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수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전 짐을 잘 질 때 성숙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모든 짐을 안 지려고 해요. 왜요? 짐은 다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죄악의 짐들은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벗겨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짐은 짊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까지도 내팽개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이 없단 말이에요. 성숙이. 여러분들 가운데 죄악의 짐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짐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의 짐이 우리에게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짐을 팽개치면 안 돼요. 말씀의 짐을 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격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그 교인들의 아주 맹점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짐은 지지 않습니다. 알긴 합니다. 지식적 축적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인격적 성숙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짐을 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수호, 그럼 진리를 지킨다는 거죠. 진리 수호는 지킨다는 의미예요. 누가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진리를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잔치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겠어? 우리가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은 적어도 주일에 들은 말씀의 짐을 지고 지키는 일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교회 나눔의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일주일 살았는가 그것도 이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날 배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결심한 바를 함께 지킬까. 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 주일을 좀 뒤돌아보면서 지난주 주의 말씀 들은 거 우리가 지켰나 안 지켰나 그 말씀의 짐을 정말 졌나 안 졌나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짐을 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 현 시대의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 왜 그러느냐? 말씀의 짐 안 지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죄의 짐은 주님께서 이미 담당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벗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계세요? 네. 죄의 짐 이미 벗겨 주셨단 말이에요. 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 갈 때 주님을 배우며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역설적 메시지죠. 주님의 짐을 질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짐도 안 진다고 쉼을 얻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죄악의 짐은 벗어야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짐은 짊어져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의 짐까지 마다한다면 우리 인격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보적 단계에서 이제 성숙의 단계로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짐, 말씀의 짐을 지고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진리 수호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적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꿈꾸고 계세요. 그런 진리의 수호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에 또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모든 함께 다시 읽어봐요. 모든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데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전 단계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생활화된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도 바로 이런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생활화. 네. 그 전 단계까지는 힘써 우리가 지켜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 상태예요. 말씀이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전보다는 그렇게 더 많은 수고와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운전하지 않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직진만 그렇게 이렇게 보고 운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안문숙 씨인가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옆에 이제 남자 배우를 태우고 이제 드라마 상이에요. 자 출발을 했는데 우회전 좌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어요.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면 안 돼. 근데 부산행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거야. 자, 이제 좀 좌석을 바꾸자. 자, 저기 서. 근데 옆으로 우회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못하는 거야. 계속 직진 그러다 어디까지 갔느냐. 부산까지. 예, 그 옆에 있는 그 배우는 오줌이 마려운데 휴게소에 들어가야 오줌을 싸잖아요. 네, 거기다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 여러 시간에 참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운전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직진이잖아요. 오직 직진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어떻게 봐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런데 운전이 여러분들이 습관에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건담을 떨기 시작하지 않던 거예요. 예, 창문을 열고 이제 손 하나는 이제 그 문에다 올려놓고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전에는 암만 직진이었는데 이제 주변도 바라보면서 그리고 즐기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던가요? 저만 그래요? 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켜지는 그런 인생, 내면화됐던 그 말씀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가 계시고 왼손잡이가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네, 집중적으로 한 손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잡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손을 쓰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젓가락질 그리고 연필을 잡고 쓰는 일들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상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도 이런 달인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아직도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김병만이 그 패러디한 그 달인이 아니라 뭐 방송국에서 하는 달인이 방송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그 달인들 보셨어요? 얼마나 그 일에 능수능란합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반복적 훈련, 연습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다니엘 기도에 그 출연하셨던, 네, 간증하셨던 그 본 주계 그 대표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죽만 드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네, 입이 다 헐고, 네, 맛을 보다가 입이 다 헐고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는지. 지금은 이제 얼마나 능수능란한 죽의 달인이 됐는지. 근데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켰는지. 근데 지금은 얼마나 큰 달인이 되고 탁월한 능력자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에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다른 건 됐는데 왜 말씀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게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습관화되지 못하고 인격화되지 못하고 내면화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키다 보면 그 말씀을 이제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주의 말씀의 약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지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추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한번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일평생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킬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잔치입니다. 오늘 또 말잔치예요. 말잔치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의 인생 속에서 내가 붙들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다가 정말 이 생활화의 단계까지 습관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독보적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키고 있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한 말씀, 그 말씀은 변두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핵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왕이면 전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요령, 핵심을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의 삶 속에서 말씀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그 말씀이라면 나는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한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수호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장치하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말씀의 수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키고 또 수호하고자 하는 한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내가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며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붙드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씀도 붙들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언어적 체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언어에 그냥 공간만 그냥 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요. 깨면서 좀 조셔야 지금. 옆에 분 좀 깨시면서. 다시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됩시다. 졸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이. 깨세요 좀. 옆에 분 뭐라고요 좀. 주무시는지. 깨세요. 마지막 단계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의 수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또 명령하십니까? 말씀의 진리,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명하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수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게 그게 진리 수호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수호의 아주 최고 절정의 모습이더라고 이야기하시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전파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듣는 자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일까요? 해보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전해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쌍방간. 전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쌍방간의 유익이. 근데 특별히 전하는 자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할 때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20분 전하기 위해서 한 20시간 준비해 보셨나요?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여러분 그것이 아주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 수호자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쇠마로 유명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부모들을 위한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준비하고 누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부모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새겨들어야만 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모 세대를 위하여. 그래, 특별히 여러분 전할 때 누가 먼저 들어요? 가장 첫 번째 제1 청중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먼저 들어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학습 방법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아시죠?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중요한 그 방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주도 학습, 자기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자기주도 학습에 가장 큰 효과가 일어난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손녀가 있었는데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고 오게 되면 그 아이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배운 걸 할아버지한테 가르쳐줘. 의도가 있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 관련해서 최고의 박사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주님의 의도도 있지만 실상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 부모, 그리고 그 영적인 그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받는 것으로 끝나면 사실상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안에서 재생산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 바로 그 안에 진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던가요? 저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해요. 설교 부담 없이,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부담 없이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묵상하고 싶다라는 그분의 그 발언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안 해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난 능력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 내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오른손잡이, 처음부터 왼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다 서투르지 않던가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왜 자꾸 설교가 느는 줄 아십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면 잘할 것 같죠? 천만에 매일 설교 준비하고 매일 설교하니까 설교가 느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면 잘할 것 같죠? 못해요. 왜요? 가끔 하는 것은 감각을 떨어뜨리고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잘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경 가르치는 것을 왜 잘 못하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안 해보시기 때문에 그래. 안 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진리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배가시키시고 하다 보니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작아요.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요. 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은 시행착오 가운데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아 이건 잘했고 이거는 아 이건 너무 막 아 속상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조절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도 없단 말이야. 뭔 개발하고 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해보니까 아 이건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것은 개발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건.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수호하라. 여러분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교육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경꾼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경기장에서 뛰라고 선수로 발탁되어 투입된 하나님의 선수들인 줄 믿습니다. 다 구경꾼들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고용해서 쓰려고만 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 갖다 쓰는 거 누군 못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성도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그럼 이유를 다 들어주면서 아 당신은 그래서 못하시는군요. 네 앉아계십시오. 아 당신은요. 아 그래서 못하시는군요. 앉아계십시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구경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구경꾼의 폐가 뭔지 아세요? 비판을 일삼습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할 일은 비판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구경하면서 그거 평가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그것이 바로 기독교회를 약화시키는 한 원인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수들로 하나님께서 발탁하여 필드에서 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뛰어야죠. 뛰어야죠. 능력이 안 갖춰져 있다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야죠. 능력이 없다고 못한다. 실력이 안 된다고 못한다. 이런 여건 저런 여건이 안 된다고 못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의 교훈을 믿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실력이 되건 안 되건 능력이 되건 안 되건 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언제 능력 다 갖춰서 하느냐. 여러분 하다 보니까 능력이 갖춰지는 거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쌓이는 거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언제 다 딱 갖춰가지고 합니까? 하다 보니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영 선수하는 분들, 피아노 치는 분들 딱 능력을 다 갖춘 다음에 세팅되어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도레미부터 수영 선수들은요 호흡부터 호흡부터 얼마나 물을 많이 드십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다가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구경꾼이에요? 지금 구경하고 계십니까? 필드는 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만 서가지고 그걸 구경하시다 그냥 가실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 영혼이라도 내 영적 자녀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꼴을 녹이는 영적 자녀가 있느냐? 없다면 말씀 수호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야.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있느냐? 그 한 영혼이 없다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이 수호자라고 말하기도 역부족이죠. 말씀이 교훈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속이 상해.
말씀을 얼마나 난도질 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퍼부어대는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다면 불효자식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맹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의 수호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수호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평생의 삶 속에서 정말 영적 실험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진리의 수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냥 멍하게 그렇게 진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진리와 거리를 두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힘을 발휘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진리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그런 내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수호하는 저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또한 전파하는 그런 진리의 전수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합심 통성으로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엮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리로 저들 구원받게 하시고 교육화되어지고 인격화, 생활화되어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그 세력, 말씀의 그 힘이 저희들을 살아갖고 그 말씀이 저희들 관통하여 세상에 또한 전파되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주님께서 저희 인생 그 행복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권능의 그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빛이 없어도 바다를 닫아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진리 수호자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과 함께 십일조 드리는 성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몸을 드리고 또 수고와 헌신을 드린 일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저희들이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명실상부한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가가 되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당대의 믿음, 위대한 신앙의 그 형성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흠모할 만한 위대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대대로 흘러들어가고 또 계승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향력이 저희들 가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쓰임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물꼬를 더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저희들 짐 다 벗겨주시고 죄의 짐, 재앙의 저주의 짐 다 벗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는데 기꺼이 주님께서 맡겨진 십자가의 짐, 사명의 짐, 말씀의 짐을, 교회의 짐을 저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 끄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매혹적인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위험천만한 덫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직접 하나님 목자 되어 주시어서 선한 길로, 선한 길로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듯 우리 자녀 세대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이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리가 만만치 않기에 허덕이며 또 허덕이며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그 경주를 하나님 힘겨워하며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담배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하심이 저희 부모 세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제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 섬기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바라고 또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거북이 임하여 다시 일주일의 삶의 그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용권의 역사, 돌보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그 은총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단일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시간은 8시입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5가지인가요? 기록해서 이번 단일 기도 21일 동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주의 소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뭐 제출이나 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휴대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21일 동안은 좀 안 호주머니에라도 여러분들이 품고 이번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멘토링 사역 오늘 하여간 팀별로 가져주셔요. 가져주시고 오늘 뭐 향기회 야외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다음에 하실 팀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가능하신 분들은 팀별로 움직이시니까 해주시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존남 국제학교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상관 없으시죠?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가 땅에서 푸는 것이고 또 메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메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한 또 부족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강한 그리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선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음하고 고통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공경 속에서 건지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메인 곳에서 풀어주시어서 마음껏 뛰고 달리며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공경 속에 처해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귀에 하나님 들림바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바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약한 지체와 아버님 부족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님의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 일터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된 심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발로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무리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각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준동을 하나님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그 역사의 현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의 그 역사심을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 삶의 현장들이 되어지도록 인생의 하나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세력의 그 사탄의 그 세력의 모든 준동들이 다 뭉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가는 역사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나님 일어나도록 성령의 강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가 저들의 인생 한복판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그리고 주님의 재단 가운데서 아버님의 강력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교회 직장 사업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나 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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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그